현재 시각의 그라운드 연습 모습을 공개합니다. 오, 니콜라스. 오, 뭐야. 아, 니키. 아. 근데 니키가 진짜 잘하긴 한다. 니키 진짜 이 안무가 할 거야. 니키 잘한다.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어. 니키가 그란도에 있으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. Let's go. 이제 집중하자. 다리로 점프 뛸 때 이렇게나 생각해. 따뜻따뜻 오. 너무 불안해. 다칠 것 같아.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. 오, 피겨 선수. 오. 뭐야? 오, 뭐야? 왜 이렇게 잘해요? 왜 이렇게 깔끔하게? 쉬운데? 어떻게 일단은 안 하는 거 좋을 것 같아. 띵띵. 어? 이런 거에 도는 거 있어. 아, 발바닥이 너무 아파 진짜. 계속 연습을 같이 했는데 또 할 때마다 뚫렸거나 그런 거 많아가지고 걱정돼요. 잘못하면 다 같이 반주자가 될 수 있고 진짜 걱정돼. 조금 아니 좀 불안했지 이거. 너보다 소원이가 지금 연습량 좀 많은 것 같은데. 그렇지 않아? 성훈이가 대표가 아니지만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요. 제이랑 같이 했을 때보다는 성훈이가 맞는 것 같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댄스 리더로서 고민하고 있습니다. 세영! 세영! 제이가 몇 번이나 해도 못해. 파트 바꿔야겠다. 네? 성훈이가 더 잘해.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해. 그리고 아크로바트도 하나 할 수 있고. 형이 봤을 때는 성훈이가 하면 더 괜찮을 것 같아. 확실한 거죠, 그건. 좀 현상 일주일 있으니까 좀 얘기해둘까요, 제가? 나와보시오. 케이 형이 너가 했으면 좋겠대. 근데 근데 저는 뭔가 그 제이도 제이 생각도 있잖아. 다수의 결과에 따라야지. 왜냐면 우리 방출 그것도 다 제이한테 달려있는 거잖아. 제이랑 워낙에 유닛 연습도 같이 하고 되게 오래 본 친구인데 하트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제이가 걱정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이 늘어. 많이 늘었어. 아 근데 너? 아니 근데 너 마음이 어때? 오. 반반인 것 같아. 제이한테 조금 미안했고 그래도 잘해서 한번 그 멋진 무대에 서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반반이었어요. 혹시 바뀌면 진짜 너무 아프다. 제이한테도 미안해.
그니까 어쨌든 시간이 없었어. 잘 때까지는 정말 해야 돼. 모여볼까요? 네. 일단 나오게 된 얘기는 댄스 총대를 바꾸는 게 어떨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이를 이제 성훈이로 바꾸자라는 의견이 나왔어서 사실 모두의 운명이 다 달려있는 문제잖아. 누가 제일 적합할까 그걸 판단을 해서 댄스 총대를 다시 골라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. 진짜 기분이 좀 안 좋았던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. 뭔가 처군당하는 느낌도 들었고 제이가 자존심이 되게 세요. 그래서 조금 제이 얼굴도 못 보겠고 빨리 보고 결정하는 게. 할 수 있어. 어? 어떻게 생각해? 뭐 하라면 하는데 괜히 부담감 엄청 주시네. 제이 화이팅! 제이 침착하게. 아니 뭐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. 이거 엄청난 일이야. 우리 운명이 걸려 있어. 아 뭐 어때요? 바뀌면 바뀌는 거죠. 핵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. 오호호호. 예, 렛츠고. 생겼다. 나도 한다. 맞는 거라는 걸 보여주겠다 라는 게 딱 눈빛으로 보였던 것 같고 그 자리를 좀 제이는 좀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. 화이팅! Let's get it! 화이팅! 할 수 있어! 있는데 제가 못해가지고 안 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불안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투표를 할까요? 성훈 군이 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주세요. 제이 군이 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주세요. 성훈 군이 1번 파트 하는 걸로. 아쉬운 건 사람으로서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 부분인 것 같고 뭐 쿨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쉽고 막 그렇게 계속 울고 막 그런다고 해도 제가 갑자기 무대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데 이제 형이랑 계속 주고 싶고 너무 감사했어.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고 진짜 미안해. 내일 또 화이팅하고. 화이팅하고. 제이크 의주. 뭐? 어? 우리 같이 연습해서. 믿고 있는다. 딘. 딘. 눈이 좋은데? 잘 자요. 화이팅. 네네.
잘해야 되잖아. 걱정이 제일 큰 것 같아. 잘 못하면 여섯 명이 방출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 최대한을 연습하고 끌어올려서 멋진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몸을 살짝 뒤로 젖히고 그냥 몸을 그냥 뒤로 젖힌다 생각. 그리고 아빠는 이렇게 앞을 놓고 저 대신 성훈이가 잘해줄 거라고 응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. 잘해라. 내가 그라운드 가고 안 가고는 너의 목소리가 들렸다. 아, 오케이. 바꾸기까지 했으니까 제이보다 더 잘 해야겠다는 지지 않고 지금 아일랜더 12명 모두가 살아남는 게 목표예요.